오늘 여기 왜 왔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왔어요? 네가 데리고 왔잖아요. 맞아요. 오늘 제가 모시고 왔는데 담배 피면 얼마나 나쁜지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말씀하세요. 담배를 피우면 네, 너처럼 됩니다. 제가 언제서요? 못생겼잖아요. 맞아요. 담배를 피면 실제로 못생겨집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담배 안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라는 물질은 몸 안에 들어오면 몸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잡아먹고 맛있겠다.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되는데 변신! 이때 피부로 가야 되는 산소가 빼앗기기 때문에 피부가 늙어집니다. 할아버지 됩니다. 네, 그래서 못생겨지는 거고요. 뇌로 올라가야 되는 산소가 빼앗기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돌머리 되죠. 그리고 손끝 발끝으로 가야 되는 산소가 빼앗기기 때문에 손끝 발끝이 썩어 들어갑니다. 냄새 납니다. 그 병의 이름은 버거시병. 햄버거 맛있다. 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셨죠. 버거라는 의사가 발견했다고 해서 버거시병인데 그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담배를 피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담배를 피우면 너처럼 돼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용희쌤 나오신님의 노래 한 곡 준비. 노래 시작.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담배 연기. 담배 연기가 어디서 흩날려요? 화장실. 아파트 사는 친구들은 공감할 수도 있는데 아래층 아저씨가 담배 피면 담배 연기가 다 올라옵니다. 맞죠? 네. 그 현상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극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알겠죠? 네. 네, 좋습니다. 용희 쌤님. 네. 혹시 용영이 쌤은 담배 피우셨어요? 네. 왜 이렇게 감당하지? 얼마나 피우셨어요? 100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지 됐죠. 거지뿐만 아니고 치아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빨 보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치아가 7개 빼고 다 빠졌어요. 이렇게 치아가 빠지면 뭐가 불행합니까? 치킨을 못 먹습니다. 담배가 치아까지 다 빼앗아 나니까 절대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손은 흔드시나요? 저 손이 안 움직이는데. 용영이 쌤님이 인형이기 때문에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인형이 아닙니다. 인형 같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네. 배를 눌러봐도 돼요? 네. I love you. I love you. 인형 만지며. 인형 맞으니까 제가 손을 잡고 그건 말인지요. 손잡고 인사 안녕. 애들 인사를 안 해요. 안녕.